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연말 연초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창업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해야 하느냐 말해야 하냐. 그런데 대부분이 이 어려운 경기인데도 창업을 해야 하는 쪽으로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그만큼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한 상황이겠죠.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전 춥고 냉한데도, 그런데도 뭔가 창업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 가장으로서 혹은 어떻게든 재물을 벌어들여야 하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축년이 제가 전반적으로 신축년은 좀 춥고 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잠깐 간략하게 띠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자, 신축년에 12개 띠가 있습니다. 12개 띠가. 12개 띠가 있는데, 먼저 쥐띠를 한번 보자, 쥐띠. 자, 쥐띠가 여러 띠가 있겠죠, 쥐띠. 자, 쥐띠 같은 경우, 만약에 올해 창업을 하고자 한다. 사주에서 좀 춥고 내가 저는 쥐띠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 쥐띠와 소띠는 혹시라도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분들의 행동 옮기는 것은 양력으로 2월달입니다. 양력으로 2월달. 양력으로 2월달에 창업을 할 것이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셀 것이다. 그런데 2월달 아니면 저는 11월달을 뽑습니다. 양력 11월달.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두우니까 자와 축에 있는 사람들은 11월달 이후, 11월달에 만약에 올해 어떤 일을 창업하거나 오픈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그건 좀 낫다,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띠, 소띠는 만약에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2월 달이나 아니면 11월 달에 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나머지 달에는 만약에 쥐띠, 소띠가 만약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가면은 창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가라앉을 겁니다. 2월 달과 3월 달은 아마 욕구가 좀 강하다. 뭔가 창업하고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3월 달은 약하니까 2월 달은 강력할 것이다. 소띠, 신축년의 자와 축은 이렇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라도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시기를 좀 기다려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인데, 인묘. 저는 여기서 이 호랑이 띠를 같으면 만약에 62년생이 있습니다. 62년생이나 예를 들면 74년생 이런 사람들은 올해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신축년이라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62년생들은 뭔가 좀 순탄하게 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랑이 띠는 신축년에 만약에 직장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만약에 회사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올해 호랑이띠 해에 오히려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묘지는 저는 창업보다는 이 사람들 분명히 창업한다면 좀이 시기를 참고하겠지만 이런 직장, 소속으로 오히려 소속 운이 강하지 않느냐. 인묘진 이런 사람들은 소속 운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두 띠는 특히 토끼띠와 용띠는 창업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고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띠들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내년 2022년도로 넘겨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묘와 토끼띠하고 예를 들면 용띠는 보편적으로 올해 창업을 했을 때 조금 고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늦추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활동성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 올해 활동하고 움직임 자체 적극적인 것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세개 중에서도 호랑이띠는 창업을 하고자 할수 있는 힘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띠는 저는 보편적으로 좀 말리고 싶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할수 있고 호랑이띠가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오히려 4, 5미, 그러니까 여름철로 들어갈 때 양력으로 5월과 6월 달, 이 달에 저는 오히려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5미가 있습니다. 4, 5미.
뱀띠, 말띠,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신축년에 과연 창업을 하는 게 좋은 건가?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소속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분명히 소속보다는 어떤 창업하고자 하는 힘이 좀 있을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띠들은 반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는 양수겹장을 칠 수 있는 힘이 사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뱀띠하고 말띠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급여 생활하는 사람은 그대로 급여 생활하는 것이 좋고 급여 생활하다가 혹시나 급여 생활 때려치우고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다.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그대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저는 진행하라. 매도를 하지 말고 가게를 넘기지 말고 그대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 올 10월까지만 버텨나갔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하튼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직장 그대로 가고 장사하는 사람이 현재 장사가 안 돼도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다. 11월까지 그대로 끌고 나갔으면 그 이후는 좀 바람이 분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는 직장생활로 가자. 자영업 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원숭이띠하고 닭띠하고 이게 개띠가 있는데 이 띠들은 저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창업을 저는 권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창업을 권유하지 않고 무조건 엎드려있고 조직생활하자 급여를 받자 작은 거라도 월급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신유술 특히 원숭이띠하고 닭띠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올해 원숭이 닭띠는 뭐가 아프냐 뇌가 아프다 이 말에 돼. 뇌가 굉장히 아프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심장, 마음이 쪼글 쪼라들었다. 그러니까 뭐냐. 가장 이띠 중에서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이 원숭이띠하고 닭띠. 닭띠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닭띠가 좀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 문제나 주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띠들은 이 사람들은 2021년도, 22년도, 내년 22년도 이민년에 올해는 조금 참자. 참고 지금 현재 복잡하고 뭔가 꼬이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올해가 이 부분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라. 아, 내가 올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시간차 공격하자. 시간을 늦춰서 공격하자. 이 말은 뭐냐? 3월보다 4월, 4월보다 5월, 10월보다 11월. 그러니까 뒤로 늦출수록 운의 흐름 자체가 있으니까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 송사 시비가 붙어있다면 무조건 가을, 겨울로 넘기자는 걸 이야기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 골치 아프다면 그냥 시간 끌기를 하자. 시간을 좀 늦추자. 확 늦추자. 11월 이후로 양력 11월 이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 띠들은 뭐냐 이 여러 개 띠 중에서 특히 창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좀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냐? 창업 과정에서 골치가 아프다. 또 문서를 잡는 과정에서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이 있습니다. 해자축. 해와 이제 돼지띠가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돼지띠. 이 돼지띠는 저는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 저는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괜찮겠다. 뭔가 활동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2022년도에도 저는 돼지띠는 뭐냐 뭔가 번쩍번쩍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한번 저는 창업이든 뭔가 한번 준비해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 돼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한번 창업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신축년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 띠들도 전부 다 각자가 제가 설명한 대로 각 성향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와축은 문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개입이 있다. 문서를 팔 것인가 살 것인가 매도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자와축생들은 그런 부분이 개입된다. 신축년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입이 있다. 인묘진 같은 경우는 뭐냐 부동산에 대한 부분 특히 묘와 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띠들은 뭐냐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묘와 진들은 잘 거래가 안 될 것이다. 조금 잘 좀 더딜 것이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거나 매도하는 과정에서 특히 매도 과정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근심이 많다. 이 근심이 많다는 건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이런 가운데서도 여기는 좀 손실 보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손실 봐도 좀 어려울 거다. 좀 손실, 손해보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조금 진행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들은 부동산에 대한 갭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저는 이 사오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되돌리면 핸들링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올해 매도할 것이나 매입할 것이나 매도도 매입도 저는 그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단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뭐냐? 매도 매매 문제가 개입이 있다. 그러나 4와 5는 그것이 해당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양띠는 매입보다는 매도에 대한 기운 자체, 매도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기운 자체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양띠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개띠하고 똑같다 이 부분입니다. 개띠도 신유술적의 개띠도 뭐냐? 매도 문제에 대한 부분이 부동산 매도 부분에 대한 것이 개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입은 잘못하면 매입해놓고 난다면 아이고 소리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매도는 해놓고 매도하고자 할 때는 희한하게 그냥 순식간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6. 원숭이와 닭띠는 저는 되도록이면 문서 배율을 안 잡는 게 좋겠다. 그냥 그대로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어쨌든 잡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신축년에 이러한 띠들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